안녕하세요 여러분, 균입니다. 오늘은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칼칼한 돼지고기 짜그리를 준비했어요. 그리고 통스팸을 이용한 간단한 요리도 준비했는데요. 우선 통스팸을 준비해 주시고 가운데를 잘 파주세요. 그리고 그 가운데 치즈를 넣고 뚜껑 덮고 에어프라이기 돌리면 끝! 다음으로 오늘의 메인 디시는 철판 볶음밥입니다. 기름을 두르고 파와 아까 파낸 스팸을 넣고 잘 볶아주세요. 그런 다음 김치를 넣고 다시 한번 잘 볶아줍니다. 그 다음은 오늘 지은 따뜻한 밥을 넣고 다시 한번 잘 볶아주세요. 그 다음에 간장과 설탕을 넣고 다시 한번 볶아줍니다. 아, 그리고 설탕은 김치 볶을 때 넣으면 더 좋아요. 그리고 이 타이밍에 라면 사리를 짜그리 투치요. 요즘은 김자반이 이렇게 스틱 형태로 출시가 되는군요. 정말 간편하겠죠? 스틱 자반 위를 툭 뜯어서 볶음밥 위에 솔솔솔솔 뿌려주세요. 아우, 김자반은 아무데나 뿌려 먹어도 맛있는데 볶음밥 위에 뿌려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. 그리고 마무리는 치즈. 자, 그럼 먹방 Let's get it.
잘 먹었다.